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낙산사로 유명한 낙산사 절이 있는 낙산항입니다. 자, 여기는 유명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말을 맞아서 와 계시네요. 저기 백사장으로도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항 안쪽으로 낚시를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고요. 이쪽에도 원투 낚시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자, 저기 갯바위에도 몇 분이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방파제 끝쪽에도 원투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자, 요즘 이 속초권에서는 원투 낚시가 고기가 잘 안 나옵니다. 아주 새벽 시간에 수산항에서 잡으신 분이 있다고는 하나, 낮 시간대는 고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살펴보고요. 저기 갯바위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자, 방파제 끝까지 나왔습니다. 자, 나왔는데 고기가 여기도 역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날씨는 많이 덥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바람은 좀 불고요. 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안전하게 이렇게 원투 낚시, 방파제 위에서 원투 낚시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일단 멀리 보이는 파도는 높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와서 부딪히는 파도는 꽤 높습니다. 자, 여기 방파제 끝에 왔는데요. 입질이 왔나요? 옆에 분? 물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채웠습니다. 아, 낚싯대가 휘었는데요. 아, 고기가 물긴 물은 것 같은데요. 빠졌습니다. 카고를 쓰시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참 살펴보았는데요. 원투 낚시로는 고기를 잡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을 지켜보았는데요.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 저기 갯바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꽤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 여기 뭐 놀래미 한 마리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오랜만에 고기를 볼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놀래미 한 20cm 정도 되는 놀래미를 한 마리 잡아 놓으셨네요. 자, 이쪽 갯바위에 한 너댓 분이 계시고요. 저쪽으로도 이렇게 몇 분이 계시네요. 자, 한번 저쪽으로 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갯바위로 올라가서, 아까 여기 위에 계시던 분은 철수를 하셨네요. 자, 저기 밑에 한 분 계시고요. 자, 저는 여기서 제일 높은 곳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들을 쭉 하고 계시는데요. 아, 여기는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팀은 철수를 하고요. 자, 여기 팀은 열심히들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자, 여자분은 바늘이 걸렸습니다. 자, 파도가 갯바위로 높이 속도 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분들은 세이브런 철수를 하시네요. 고기 좀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에. 못 잡고 철수를 하신답니다. 자, 저기 분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은 고기를 못 잡으셨다고 하네요. 고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상 낙산항이었습니다. 자, 저기 낙산사 절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은 가자미를 한 마리 잡아 놓으셨네요. 그래도 꽤 크네요. 그래도 자, 귀한 고기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장님이 놀래미 한 마리로 잡으셨네요. 사이즈 그래도 꽤 크네요. 그래도 멀리에는 어선들이 고기 잡느라고 배들이 여러 척이 보이네요. 자, 파도를 좀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튀어 올랐네요.